우리 하나님께 사랑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십니다. 예수님은 최고십니다. 성령님은 최고십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최고입니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시대 형성과 함께하면 세계 최고입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 축복합니다. 예, 오프라인에서 예배 듣는 하나님의 권세. 또 온라인에서 열심히 아멘도 해주시고 또 스트리밍에서 이것저것 말씀 있으시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성령과 권능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또 영권 물권 인권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특별하게 재정의 축복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이 재정 축복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 아버지 하나님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예배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예배 한 번만 어느 순간 잘 드려도 굉장한 수준을 맞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저는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 8가지를 마음을 다하여 실행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렇게 합니다. 뜻을 다하여 우리가 뜻을 다하여야 되는데 왜냐면 하나님의 뜻 8가지를 마음을 다해 실행해야 되겠습니다. 뜻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예, 넓게 펼치면은 5가지 이상이 됩니다.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두 번째 사람의 뜻이 있고 세 번째는 마귀의 뜻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냐면 더 올라가서 천사의 뜻도 있고 동물과 식물과 이러한 모든 살아있는 것들에 대한 뜻이 있죠. 그러나 크게 나누자고 한다면 예,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인간의 뜻이 있고 또 마귀의 뜻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예,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살펴보니까 예, 그것을 계략적으로 보니까 첫 번째 거룩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알라, 세 번째 사랑하라, 네 번째 하나 되라, 다섯 번째 기뻐하라, 여섯 번째 기도하라, 일곱 번째 감사하라, 그 다음 여덟 번째 증인되라 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람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보니까 뭐냐면 창세기 8장 21절입니까?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예,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사람의 뜻도 알고 보면 악함의 기초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귀의 뜻입니다. 이 마귀의 뜻 보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예, 마귀와 예, 사람 예, 악한데 더 악한 게 뭐예요? 마귀가 더 악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는요 사람과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찾으면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뜻을 다하여 뜻을 다하는데 인간의 뜻을 다하여서 하는 것도 알고 보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뜻을 따른다는 것은 더더욱 의미가 없고 그것은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뜻을 받들어서 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라, 세 번째는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 되라, 그리고 다섯 번째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그리고 증인되라.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마음 다해서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여덟 가지 은혜를 우리가 잠깐 은혜를 나누고자 한다면 첫 번째 거룩하라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보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뭐라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들의 하나님이 되는데 그들의 하나님 되신 분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을 하나님, 네, 하나님을 닮은 백성으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서 그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마귀, 애굽에서 마귀의 종노릇하고 있는 그런 때, 그 다음에 죄악에 억눌려 있는 때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그 이끌어내신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고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게 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이 거룩에 대해서 말을 하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거룩할 수가 없어. 날마다 죄인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거룩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쯤에서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생각나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10절이 10절이어야 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뭡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저녁을 잡수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예, 그 다음에 예, 대야에다가 물을 떠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씻기 시작했습니다. 씻기고 난 다음에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면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의 차례가 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냐면 주님이 내 발을 씻기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발을 씻기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유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주님께서 내 발을 씻기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씻는 것은 누가 씻겨주는 거냐면 하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씻겨주시는 거예요. 내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씻기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의탁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이 베드로 참 열정이 대단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형성에 듣는 우리 멤버님들은 정말 그 베드로의 심령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정말 베드로 열정적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막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은 너무너무 좋아하는 베드로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너무 그렇게 사랑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오늘 예배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찬양에도 불을 내려주셨고 성찬에도 불을 내려주셨고 기도에도 하나님께서 불과 함께 하셨고 예, 여러분 또 예, 여러분들이 선포하는 이것 가운데 지금 스트리밍에도 선포하는 것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지금도 불이 내려옵니다. 지금 불이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지금 현재 또 여러분들이 지금 불을 부어주고 계십니다. 지금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 엄청난 불이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불이 들어갈지어다. 이 불이 들어갈지어다. 시대형성의 예배가 일반적인 예배하고 좀 다르다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십시오. 지금의 이 내리는 불은 성령의 불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예배가 좀 다이나믹하면 좋잖아요. 예,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 내려오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 내려옵니다. 예수님 들어갈지어다. 이 불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제 눈이 작은데 인상 찍으려고 더 작아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보기에는 민망할지 몰라도 저는 기쁩니다. 하나님 성령의 불이 부어질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네, 예수님께 베드로가 뭐냐면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정말 천국을 침노한 자일 거라는 이렇게 주님을 향해서 모든 것들을 자꾸 맡기고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온몸이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거룩하지 못한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뭐냐면은 우리가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함으로 나가는 것, 예, 거룩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
그러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뜻을 다해 섬겨야 돼요. 어떤 뜻을 다해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분의 뜻이 뭐냐면 우리가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게 뭐예요? 끝.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뜻을 갖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 안다라는 것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는 것은 뭐냐면 알게 되니까 그 사람하고 친해질 수 있고 안 친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한 사람들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알아온 사람들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가 알고 또 알고 해봤더니만 야 이분은 정말 좋아. 이 사람은 정말 좋아. 그래서 내가 친구 되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은 같이 지금 현재 알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뭐냐면 하나님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친구 되고 싶으신 거예요. 네가 나를 좀 알아라. 그래서 알아가지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너가 날 좋아할 거야. 그래가지고 나 너하고 친구하고 싶어. 이러한 말씀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알아서 하나님과 깊은 그러한 친구의 관계, 아버지를 경외하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들과 딸의 관계,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알므로 인해서 친해집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주님은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가장 주님과 친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되냐?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철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사칼입니다. 샤칼. 사칼인데 그 뜻은 지혜롭다, 총명하다, 지혜롭게 행하다, 교차하여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칼은 뭐냐면 명철을 말하는데 이성의 지적인 암과 관계가 깊은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지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아는 것. 그렇게 네가 이성적으로, 너가 지적으로 뭐냐면은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예,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식적으로 알아라. 그다음에 또 뭐냐면은 지적으로 알아라. 이러한 부분들, 이성적으로 알아라. 그래서 판단하여서 거기에서 뭐냐면 명철하여서 하나님을 아는 것 가운데 나가라는 겁니다. 사고의 복합적인 배합을 통해서 실제적인 상식을 지혜롭게 잘 처리해서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알아라. 숙고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라. 그게 바로 명철하여 하나님을 알라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적으로 명철하여 알아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모든 천하만물을 우주만물을 손으로 지으셨다. 예, 우주만물을 지으신 분이시다. 예, 물론 말씀으로 지으셨죠. 그리고 사람을 흙으로 짓고 동식물도 또 이렇게 동물도 이렇게 흙으로 짓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명철함인 거예요. 그냥 주님 알기 원합니다. 압니다. 이런 게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천하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는 창조하신 바 그분은 창조자이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은 겁니다. 잠언서 21장 12절에 보니까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는 의로운 자들은 악인의 집을 감찰한다 이렇게 말해요. 의로우신 자, 그 다음에 악인을 환란에 던집니다. 그러니까 악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명철함이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래서 그 명철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가운데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분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뜻을 다하여 만약에 주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두 번째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바로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두 번째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뜻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입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제일 적당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에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이웃 사랑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 그걸 사랑하는 것, 그래서 목숨을 다해 하나님 사고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가운데 세 번째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건 본문이니까 좀 이점하고 넘어가고요. 이제 네 번째는 사람이 사랑을 사랑하는 인간관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을 뜻을 다해 사랑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하나 되어서 뜻을 다해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뜻인 거예요. 그냥 뜻을 다해요 그러니까 뭐 형이상적인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뜻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이 바로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이 하나 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가 첫 번째는 하나 되어야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습니까? 이것이 굉장히 성령 안에서 있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쯤에서 보니까 인간관계, 인간관계에서 진실한 마음을 얻는 여섯 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뭐냐면 give and take, give and take.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주고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고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페셜 유의 법칙입니다. 스페셜 유의 법칙. 상대방에 먼저 관심을 가지고 먼저 주목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인사하고 사소한 일도 놓치지 않고 관찰하고 관심 기울여주고 존중하는 것. 여러분 그거 쉽지 않죠?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상대방 어떻게 채워줄 것인가 라는 것을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관계에서 여섯 가지 법칙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인간관계 하려면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실수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창피해, 너무나도 힘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자신이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 나는 좋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상처받기가 있습니다. 나 같은 착한 사람한테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근데 과연 또한 우리가 또 착하기만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다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에게 어떻게 비춰줄 수 있는가라는 것은 그 개개인의 상대들 또 다른 사람들의 수준에 따라서 비춰지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난받을 때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나 자신에 있는 비난을 받을 때 나 자신에 대해서 또 인정하고 그 다음에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너그러움이 필요해요. 그게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못해 라고 하면서 좌절하는 거 그것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 인간관계에서 있는데 네 번째 뭐냐면 열린 시간,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되게 뭐예요? 경험적으로 내가 겪은 것, 그 다음에 내가 본 것,
그다음 내가 들은 것, 내가 겪어봤더니, 내가 봤는데, 내가 들었는데 내 경험이 맞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는 옳고 너는 틀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죠. 근데 알고 보면 그 반대일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리고 상대가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떤 것을 들을 때 좀 약간 유머 감각이 좀 필요해요. 유머 감각이. 예, 유머 감각도 좀 필요합니다. 뭐 얘기했더니 웃자고 얘기했는데 죽자고 달려들어요.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나는 그냥 살짝 웃자고 그랬는데 너무 심각해져 분위기가 막. 갑자기 북극에 가가지고 펭귄들이 막 꺄악꺄악 펭귄펭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이 좀 마음이 넉넉하고 유머 감각도 좀 있어야 돼요. 예, 펭귄 넘어 따라다니면 그것도 좀 그렇잖아요. 예. 그 다음에 실수를 또 웃을 수 있는 것들도 필요해요. 그 다음에 무엇을 볼 때 흑백으로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 그 너무 극단적인 것. 예, 그런 것들 태도가 그것이 예, 좋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극단적인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내 자신의 주장으로 인해서 그것이 먹힐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는 사고하는 것들이 너무 좁고 편협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무엇이 되냐 그러면 사람들에게 답답함을 줄 수 있고 하나님을 나에 있는 그런 마음, 나에 있는 수준으로 가둬버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론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뭔가 틀리면 그것은 아니야 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뭐냐면 조금만 좀 이상하면 저건 2단이야 저건 3단이야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넓으세요. 넓은 마음을 내가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그때 넓고 큰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좁은 마음을 버리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저희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밴댕이 속을 닦았지 마음이 좁아서 어떻게 했느냐. 맨날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금식을 40일 금식을 두 번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마음이 좀 넓어졌는데 그 마음이 넓어진 것도 이 모양 이 꼴이에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인간적인 걸 가지고 지적을 하는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합니다. 예,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그래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거 있으면 그것은 바로 뭐냐면 생명을 다해서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것뿐이에요. 그 외에 있는 것은 여러분 다 멀리 계시잖아요. 집에서 청소를 하시는지 아니면 뭐 무엇을 하는지 제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만 잘하시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시대형성에 예, 어제 보니까는 예, 또 100명이 돌파가 됐어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또 50명 이상이 또 돌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1만 4,400명이 돼요. 하루에 거의 100명씩 거의 돌파돼요.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예, 우리 시대형성의 그 뭐예요? 채널은 부흥이 됩니다. 예, 부흥이 돼요. 계속해서 부흥이 될 것입니다. 부흥이 되고 그러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7시간 기도도 수많이 많이 왔어요.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 번 7시간씩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는 100일 이상을 100몇십 회를 7시간 기도회를 스트리밍을 인도했어요. 여러분 제 몸 거의 다 부서져가면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또 기도회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면은 채널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제가 목소리가 거의 쉬질 않는데 지금 뭐냐면은 목이 그리고 내 제가 지금 영양이 이런 모든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과로가 왔고 결핍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이 회복이 잘 안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무엇이 되게 되냐면 그러나 지금은 채널을 부흥시킬 때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보면은 이럴 때가 있고 저럴 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가 있으면 뭐지면은 너희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가 있으면 또 찾을 때가 있고 또 두드릴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뭐냐면 채널을 부흥시켜야 될 때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많으면 연약한 자들도 그 기도가 계속해서 매일같이 7시간 기도하면요 연약한 자들도 아무 소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가 부족하면 그때부터 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해서 해가지고 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에 있는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지켜져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시대형성 채널을 부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시대형성 채널이 부흥되고 나면 그리고 나면은 뭐냐면은 스트리밍도 좋아질 겁니다. 또한 오프라인 교회도 부흥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무엇인가 못하는 부분에서 얻을 게 없으면 내가 하지 않고 얻을 게 있으면 하고 하는 그런 신앙을 버려야 돼요. 내가 얻을 게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것을 원하나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에 대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야 하나님이 그를 리더로 세울 것이고 그들을 리더로 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가 많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혼자 하는 거 그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러다가 저 쓰러지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하냐면 조절하는 거예요. 조절하고 하면서도 지금 제가 몸이 지금 이제 제 목소리 들어보면 제 몸의 상태를 알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서 불철주에 달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대 형성은 점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불안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정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꾼도 보내셔가지고 일꾼도 쓰고 있고요. 그렇게 되고 있어요.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 모든 것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시간이 많이 부족하죠. 그러나 여러분들 지금까지 7시간 기도하고 수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발적으로 자생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힘을 길러드렸습니다. 그럼 이제는 스스로 좀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시간에 빠짐없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시대 형성에 일꾼들이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365일 24시간 기도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몇 군데 될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볼게요. 365일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지구상에 몇 군데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시대 형성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시대 형성을 할 수 있죠. 근데 저 혼자 할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일꾼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잠깐 조금 멈춘 거예요. 살짝.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부분 가지고서 많은 다른 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건 아직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당할 쯤에 능히 피할길을 내시는 하나님. 갑자기 하나님께서 채널을 부흥시켜가지고 시대 형성이 안정되게 하실 줄 누가 알았어요. 저는 예전에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시대 형성에 있는 채널 가운데 어쩔 때는 제 것만 올리니까 50명 어쩔 때는 100명 이렇게 보니까 참 희한한 얘기도 제가 듣고 그랬지만 그랬을 때 제가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내리 가운데 응답을 주시더니만 지금 현재 부흥의 불길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부흥되지 않았을 때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을 얘기했냐면 시대형성 채널이 부흥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들은 그러한 분들이 여기에 증인입니다. 그러면 그 채널이 부흥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지금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좀 부족해도 여러분 그거 가운데 머무르십시오. 여러분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강력하게 세울 수 있는 것. 시대 형성이 그걸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지구상에 눈 씻고 찾아보십시오. 얼마나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요 사람들이 제가 제잘난 줄 알고 얘기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직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것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 개봉박도 아직 아는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랬을 때 뭐냐면 눈에 보일 때 그때 뭐가 되면 목사님 얘기했던 게 그 현실로 드러나네. 그렇게 됩니다. 오늘도 전생 예배 이루어질 때는 성령의 불이 들어갑니다. 성령의 불이 왜 들어갑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그래. 근데 우리 전생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드리지 않잖아요. 근데 전생 예배 드리고잖아요. 하사랑님 선생 예배 드리게 될지라 성령의 불 들어갑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이루시지 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하고 그리고 달려가셔야 돼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일꾼 오게 되면 360을 24시간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기에 수많은 강사들을 모실 수 있어요. 저는요 강단을 잘 내줘요. 강단을 잘 내줘요.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을 불러요. 근데 저를 초청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예, 그래요. 근데 큰 기도원 가가지고 초청을 하면요 그렇게들 좋아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많은 분들 초청할 수 있잖아요. 시대 형성이 안정되고 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들이 있어요. 그 복들이 있는데 제가 어떻게 때 무엇이 들어갑니다. 무엇이 들어갑니다 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발견하면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하게 되면 재정도 돌파됩니다. 건강도 일어납니다. 좋은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눈에 보이는 것고 귀에 들리는 것고 손에 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간 것은 여지없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들어간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다른 것이 인간의 제가 소리를 벅벅 지른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오늘 예배 때에도 지금 성령의 불이 떨어졌잖아요. 계속해서 떨어지고 그래서 이 예배 하나님 받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를 드린 자 굉장히 수지맞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원합니다.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주님 찾아가 들어가 주셔서 시대형성을 사랑하고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그 심령 성령의 불 지금 타고 들어갑니다. 성령께서 불러나갑니다. 어후.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불 들어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 내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 타고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축복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내가 좀 있는 것 그러한 부분들 나만의 것이다라고 자꾸 하고 주장하고 다른 것들을 갖다 인정하지 않는 것처럼 좀 넓은 마음 가지죠. 하나님은 넓으세요. 하나님은 넓으세요. 자꾸 이것저것 판단하고 조그만한 지식 가지고 판단하고 내가 좀 많이 성도들 많다고 판단하고 들어보면은요 정말 다 틀려. 근데 큰 교회 하고 계세요. 정말 안타까워요. 예, 그러면 또 그분은 저보고 안타깝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다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고 주님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가시면 틀림없습니다. 다섯 번째, 건강한 경쟁 심리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나가가지고 예, 내가 이겨야 된다 이러한 것이 아니고 뭐냐면 아주 건전한 경쟁 심리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보다 내가 오늘 좋아졌으면 그것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일이 오늘보다 나았으면 그러면 감사하고 그렇게 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섯 번째는 마지막에서 분노를 주위에서 다뤄야 되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 저도 때때로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제일로 정말 화딱지 날 때가 언제냐면요. 여러분 성도님들 신앙이 안 변할 때가 제일 화딱지 나요. 정말 그래요. 그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요. 제가 원하는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목동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해져가지고 그가 왕이 됐듯이 그렇게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저는 그런 심령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목동의 삶에서 왕의 신분으로 예수 이름을 바뀔지어다. 아멘. 예. 분노는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는 끝이 추락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하면 끝이 추락이래요. 맞잖아요. 그죠? 내 마음이 자꾸 힘들어지고 다운되고 그렇잖아요. 화를 낼 때 상대방 때문에 내는 것 같지만 실은 내 안에 불안감 때문에 더 화를 낸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 이 말도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럴 때면 어떻게 되냐면 좋은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호흡을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저는 지금 빨리 셌지만 천천히 천천히 열까지 세라는 거예요. 예, 천천히 천천히 열까지 세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면 화낼 일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하룻밤 정도를 더 시간을 가져라는 거예요. 하룻밤 정도 더 시간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분노가 반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꼭 분노를 표현하게 되겠다 아니면 공격적인 태도를 바꾸고 내가 왜 기분이 상했는지 그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부분 부분 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큰 다툼을 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공격적인 태도를 그걸 배제하면 분노가 나더라도 다툼을 피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 이제 뭐예요? 하나님 예, 주님을 뜻을 잘 사랑해야 되는데 예, 뭐예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말이 첫 번째는 기뻐하라. 기도하라.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감사랍니다. 왜 묶어서 얘기하는가? 이것이 한 말씀 가운데 나오기 때문에 그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한 말씀에 나오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기뻐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신제를 범치 않겠다. 여러분 기도시는 거 범죄함이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난 좀 기도 많이 못해. 그럼 뭐예요? 내가 범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도하는 게 되게 감사하라.
감사함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여기에 보니까 세 가지가 다 있는데 우리가 많은 부분들 평상시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감사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에 33가지의 위력이 있다는 거죠. 33가지. 예, 지금부터 33가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두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세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 감사는 신뢰를 커지게 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는 고난 중에 인내하게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는 고난 중에 평안하게 합니다. 일곱 번째, 감사는 고난 중에 기쁨을 누리게 합니다. 감사는 고난 중에 소망을 갖게 합니다. 여덟 번째, 아홉 번째, 감사는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고요. 열 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이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는 여유를 갖게 합니다. 열한 번째,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열두 번째, 감사는 더 큰 복을 갖게 합니다. 그렇잖아요. 복,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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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복을 받았다. 그런 간증 많이 듣죠. 그 다음에 13번째, 감사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사랑하게 합니다. 예. 14번째, 감사는 우리를 겸손하게 합니다. 15번째, 감사는 각종 질병을 치료합니다. 감사를 계속했더니만 병이 낫더라. 이런 간증하잖아요. 그렇죠? 들어보셨죠? 그렇습니다. 16번째, 감사는 새로운 안목과 통찰력을 줍니다. 17번째, 감사는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갈망을 갖게 합니다. 또 18번째, 감사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더 신뢰하며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려운 일 있을 때 감사하면 자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부정적이 되게 한다 그러면 어려워지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에 그런 위력이 있는 거예요. 19번째, 감사는 영적인 감각을 민감하게 합니다. 그래, 그렇습니다. 20번째, 20번째, 감사는 주변 사람을 평안하게 합니다. 감사, 감사, 자꾸 하는 사람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11번째, 감사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예요. 여유를 갖게 하니까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잖아요. 감사하니까. 예. 22번째, 감사는 내가 가진 것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라 알게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목이 좀 좋아질까 해가지고 요 나가가지고 요플레를 요구르트 같은 걸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뜯어가지고 이제 좀 목이 말리고 오랜만에 그걸 좀 사가지고 먹으려고 딱 뜯었어요. 뜯어가지고 딱 했는데 아이고 주님이 그걸 딱 뜯어가지고 주님 이렇게 요구르트 먹을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는 갑자기 했다가 성령의 따뜻한 불이 저의 가슴을 확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감사한다 하나님이 그 좋으셨나 봐요. 감사하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감사할 때, 예, 왜냐면은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이 감사하는 것. 되게 중요하죠. 예, 여담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번째, 감사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더욱 집중하게 해요. 24번째, 감사는 천국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갖게 합니다. 25번째, 감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도 긍정적으로 보게 하고 치료받게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그 아픔과 상처는 더 커지게 됩니다. 관계는 더 절단납니다. 근데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그때 뭐냐면 과거에 있는 아픔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치료받게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마음의 앙심도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26번째 감사는 새로운 감사를 갖고 와요. 감사하니까 또 다른 감사 또 감사하게 돼. 그게 그런 거예요. 27번째 감사는 슬픔 중에 기쁨을 주는 능력이 있대요. 맞죠? 내가 슬픈데 그래 감사 아버지 감사 그럼 갑자기 기뻐지잖아요. 그게 그런 거죠. 네, 28번째 감사는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게 준대요. 29번째 감사는 축복의 문을 열며 기쁨의 씨앗이며 믿음의 자양분이래요. 30번째 감사는 주님과의 친밀함에 이르게 한대요. 31번째 감사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한답니다. 32번째 감사는 성경을 보는 눈을 열어주고 33번째 감사는 찬양을 더욱 찬양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뒷받침이 있는데 10편 50편 23절 말씀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오직 모든 것을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다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구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뜻을 다하여. 근데 뜻을 다하여 섬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길 원하세요. 물론 기도하기 원하시고 기뻐하기 원하시죠. 그런 부분들 많이 얘기했습니다. 오늘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그 뜻을 다하여 섬기는 것 가운데 바로 일곱 번째라는 것입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요즘 시대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 불감증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심각한 불질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병은 엑스레이도 CT 촬영에도 나타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의사가 인지하거나 약으로도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생각의 병이고 영혼의 병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생각의 병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면 영혼의 병 고쳐집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맥스 루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삶을 고맙게 바치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다. 감사를 이렇게 이해해 볼 때 감사는 곧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신앙의 다른 이름인 것이다. 감사는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또 다른 신앙의 다른 이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바라보니까 감사할 수 있잖아요. 감사는 주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아멘. 감사 잘하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그게 바로 감사만이 하는 거예요. 감사. 예,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한번 감사합니다. 시대형성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대형성 예배. 아유, 시대형성 예배 있어서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해요. 시대형성 채널 있어서 감사해요. 시대형성 우리 멤버님들 가장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고 애써서 수고해주고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 불철주야 변함없이 365일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겨주시는 우리 멤버님들 계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고마워요. 예, 또 우리 오프라인에서 예, 이것저것 다 섬겨주고 하는 우리 또 성도님들 감사해요. 고맙고 감사해요. 옆에 있는 남편 감사해요. 옆에 있는 아내 감사해요. 자식이 있어서 감사해요. 잃어버렸던 감사 오늘 다 찾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하루 감사를 많이 하십시오. 내일도 감사 많이 해보세요. 그러므로 감사하는 삶을 일평생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감사. 주님 나라 가서도 감사. 얼마나 기뻐요. 말만 해도 기쁘잖아요. 웃음이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영원히 춤을 추잖아요. 그게 감사의 위력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감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감사의 사랑, 삶이라는 것. 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증인입니다. 증인이 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뜻을 다하여 섬겨야 되는데 어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뜻! 너희가 복음의 증인이 되라.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까지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 뜻을 다하여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가 지난번 수요일날 수요 예배 때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그러니까 순교에 대해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죠. 예, 그것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룩하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 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 세움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 드립니다.